반갑습니다. 오늘 1월 4일이고요. 오늘 고객님 인천에서 방문하셨고요. 푸조 207cc입니다. 이 차량 지금 장착한 내역은 탄 흡기의 R타입 하나, 그리고 무동력 배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1이 6개, 라파 플러스 2 5개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파워 고스트 냉각수 2통, 그리고 고스트 팩 5장. 지금 엑셀 떼세요. 빨간불이니까. 뗐을 때 속도가 급감속 안 하고 천천히 떼면서 밀어주는 거. 이게 항속 주행이에요. 사장님, 끄떡끄떡 하시면서 좀 느끼셨죠? 네.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초창기고 타면서 더 좋아진 것도 또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이따가 인천 그 청라 가실 때 차 없을 때 좀 밟아줘 보세요. 그러면 가속발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로백. 그런 개념에 이것도 상당히 좋아져요. 지금 이 차량 50% DC 해서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이 차량 한 170% 175% 세팅값 됩니다. 그 정도 되고요. 뭐 더 이상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만 돼도 이 차량 CC에 비했을 때는 거의 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동소음도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진동소음까지도 좋아집니다. 조용한 거는 확실히 조용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네. 네. 기아 변속 타이밍 할 때도 전에보다 더 부드럽게 바뀌는지도 느껴보시고요. 차가 가벼운데요? 가볍죠? 네, 많이 가벼워요. 많이 가벼워요. 엑셀을 밟아보면 네네네. 차가 나가는 게 가볍긴 하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바뀝니다. 제가 올 때 느꼈었던 거 하고 지금 시험주행 할 때 하고 확실히 이 발에 들어가는 이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이게 확실히 좋긴 하네요. 그쵸? 네, 가볍게 부드럽고 네, 맞아요. 가벼워요. 그렇게 바뀌어요. 네, 살짝만 눌러도 차가 나가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비는 따라서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발에 피로감도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운전할 때 전체적인 피로감이 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운전이 더 즐거워지고요. 근데 반대로 좀 밟던 분들은 덜 밟게 돼요. 차가 잘 나가니까. 근데 안 밟던 분들은 잘 나가니까 재밌어서 막 밟습니다. 그러면 연비는 떨어지고요. 저기 언덕부 그냥 계속 이 차선으로 가시면 돼요. 한번 쳐보세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 켜고 가보자는 소리 하고 싶은데 분명히 틀려집니다. RPM도 좀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됐고요. 그리고 저 아까 장착하면서 그 흡기 라인의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조금 딜레터가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꼭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로 도둑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차는 출력도 떨어지고 안 나가게 돼 있거든요. 네. 모르셨던 걸 알게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비를 하러 와서 그것까지 세밀하게 다 봐주시는 정비사가 과연 있을까요? 차 뭐 이상 있다면 그것만 하고 타세요. 이게 끝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킥다운 없이 그냥 계속 밀고 갈 거예요. 지금 언덕에서도 일부러 약간 엑셀 떼본 거죠? 네. 네,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한번 해보세요. 뭐랄까 힘이 좀 세진 것도 느껴지죠? 네. 기아 좀 전에 기아 탑 변속이 됐는데 네네네. 이거 되게 부드럽네요. 부드러워요? 네. 일부러 아까 언덕에서 엑셀 뗐을 때 네. 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힘이 속도가 나서 힘이 죽었다가 네. 다시 엑셀을 밟았을 때 변속을 탁 치는데 그게 많이 완화되죠. 네. 맞아요. 보통은 달기 전에는 RPM부터 소리부터 났거든요. 그렇죠. 여행하고. 맞아요. 지금 엑셀 뛰셔도 돼요. 빨간불이니까.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라도 계속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멀리 신호보고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엑셀을 미리 뛰세요. 멀리 신호보고. 오르막도 그냥 올라가요. 전에 같았으면 더 빨리 속도 줄을게. 그래서 차고 가는 게 느껴져요. 예, 그겁니다. 원래 저도 이제 운전할 때 네네. 브레이크를 잘 안 밟고 네. 악셀로 갖고 조절을 많이 해서 조절을 하는 맞아요. 스타일인데 어차피 네.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면 그만큼 연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요. 그럼요. 확실히 똑같이 브레이크를 뛸 때도 네. 지금이 계속 밀어주는 힘은 네. 지금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좋아졌죠? 네, 이게 속도 주는 게 네네. 전에는 확 눈에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속도 주는 게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네. 자연적으로 속도가 주니까 네. 네. 운전도 편해지고 그만큼 그걸 많이 이용하면 또 연비가 좋아진다는 네, 얘기인 그렇죠. 거고요. 네, 그렇게 아마 봄 되면은 연비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려가면서 물론 이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5, 6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 한번 떼보세요. 엑셀 100% 떼보세요. 아, 그리고 속도 얘기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내리막이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 속도 얘기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아, 그러네. 그죠? 보통은 아, 여기 속도가 줄어요. 예, 줄어요. 맞아요. 사장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내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내리막에서 엑셀 뛰면 기어 들어갔다 하지만 속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참게 때문에? 아니거든요. 줄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내리막에서도 이걸 유지해가지고 거기서 발뜨고 여기까지 왔으면, 엔진 구동되는 데만 연료가 공급이 되고, 엑셀레이터 밟아서 연료가 뿜어나오는 것들은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유통할게요. 이게 언덕에서 네. 내려갈 때 네네. 보통은 엔진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그렇죠. 예, 얘가 속도가 줄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지금 속도 줄면서 기아 변속도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되는데 그게 없죠. 지금은 없네요. 그냥 쭉 네. 갑니다. 만약에 이 내리막이 완만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속도 안 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걸 장착을 하고 운전을 해보면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를 운전하시는 분이 바로 알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브레이크가 덜 밟고 그럼요. 예. 엑셀레이터도 덜 밟고 네. 예. 유턴이 아닌데 저는 네. 조용해진 것도 있긴 하네요. 아 이게요? 네, 지금 신호 대기 중에 보니까 네. 네네. 진동성 되게 좋아집니다. 네, 조용히. 아, 그러네요. 진짜. 제 차가 연식이 오래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네. 어쨌든, 그 기본적인 떨림은 네네. 있었는데, 그게 줄죠. 완화돼요. 예, 네, 확실히. 그래서 희한하단 말 많이 해요. 그러네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제품도 분명히 오셔가지고 생긴 모양도 다 봤고, 장착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봤지만, 넣어주고, 감아주고, 붙여준 거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매연 새카맣게 나오던 차가 장착 후에 밟아봤더니 안 나오니까 차주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확실히 인식이 엑셀 뜨셔도 돼요. 오르막이잖아요. 미리 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충분히 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시키고 활성화시키기까지가 우리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막 과대광고에서 연비 몇 프로 좋아집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차에 똑같이 해도 장착을 해도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 그리고 차량 컨디션 상태 그리고 저속 주행이 많은지 고속 주행이 많은지에 따라서 연비의 변화는 달든 안 달든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진동성 많이 좋아져요. 특히 경유차는 더 놀래죠. 경유차랑 기아 변속도 많이 스무스한데요. 차 상태가 네. 워낙 컨디션도 괜찮았던 거 맞네요. 기술 대표가 얘기한 게 이거 안 타본 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우 좋은데요 차. 뭐 1, 2년이 아니라 사장님 얼마든지 더 탈 수 있겠는데요. 기대 이상이라. 기대 이상입니까? 네. 기대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차 컨디션이 괜찮다고 해서 네네. 체감하는 게 별로 못 느끼면 어떡하나 걱정하셨죠. 네. 확실히 다른데요? 확실히 다르죠? 네, 차 상태하고 상관없이 확실히 네, 달라요. 네, 알아요. 다르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담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장님이 이렇게 느끼실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딱 장착하고 테스트했더니 차가 기가 막히게 변했거든요. 근데 모르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분에 드려요. 네. 차를 좀 오래 운전하시고 네네. 좀 관심 있게 운전하시면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알 것 같아요. 네, 다 알아요. 맨날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럼요, 그럼. 네, 이게 제가 분명히 여기 올 때 하고 네네. 지금 운전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정도 세팅 값이 정상 가격으로 하면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품 저 하나가 탄생할까지 나파 플러스 원이 탄생할 때까지 또 유속중량이 탄생할 때까지 사실은 연구 비용 그리고 그걸 하나 만들 완성
될 때까지 우리가 돈을 많이 까먹고 저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 차원까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조금만 더 과장하면. 네네네. 그냥 새 차 컨디션 같아요. 그죠? 예, 새 차. 제가 이거 처음 샀을 때 새 차 네. 운행한 그런 컨디션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영상 보면. 네, 맞아요. 네. 아, 이게 정말 희한한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 차가 2013년식인데. 그렇죠. 요거 처음 차 받았을 때. 네. 운전했을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가 이랬을 때 참 정말 돈을 떠나서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그 저희가 세 가지 제품 조합장착 이상 했을 때 현금가 150만원 견적 이상 나왔을 때 이걸 해드리는데 요 정도 금액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대부분 신기합니다, 희한합니다, 신차 타는 것 같습니다, 경유차가 LP 차량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만한 금액을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를 가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소비자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걸 좀 지속할 거니까 이 기회에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게 좀 현실입니다. 네. 아, 저는 제가 지인들한테 네. 추천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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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영상에서 보면은 초창기에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거 막 멘트 다 정해놓은 거 아니냐 막 이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 상담만 네. 하고 나온 거잖아요. 장착하고 네, 추천해 주시면은 그냥 유튜브에 라파 김태웅 치고 나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착했더니 이렇게 틀려지더라. 네. 어, 지금 아까 나올 때보다 진동 좀 더 좋아졌어요. 정차해 있을 때. 네. 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핸들을 네. 잡고 있으면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만 해주셔도 저희한테 도움 많이 됩니다. 구독자가 많아져도 그만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좋은 제품을 알려서 네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차도 좀 오래 탈 수 있고 그러면 좋죠. 좋죠. 네. 하여튼 뭐 지금 영상이 좀 기니까 뭐 하여튼 또 타보시고 더 좋아지는 거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